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쪽으로 FCBGA 쪽을 골라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쪽 FCBGA 쪽을 잘 봐야 될까요? 뭐,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이 이제 IT라든지 뭐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전자제품 쪽으로는 조금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죠. 그 대신에 이제 서버 향 쪽에 반도체 기판 쪽 수요가 조금 견조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어떤 관련주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코로나 이후를 이제 겪으면서 IT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버형 칩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판 자체가 공급량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조금 있는 부분들,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들이 FCBGA,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코어 수가 많은 어떤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탑재를 해줘야 되는데, 코어가 증가하게 되면 반도체 기판 자체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IoT라든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형 반도체 기판에 대한 서버형 기판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 여기에 따라서 FCBGA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FCBGA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서버형 BGA는 더욱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FCBGA보다 기판 자체를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좀 요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PCB 업체들이 FCBGA 사업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부분들,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대덕전자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XR, VR 기기에도 이제 반도체 기판은 좀 꾸준하게 수요가 늘어날 거고, 지금 계속 사업을 신사업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전장형 인포테인먼트 쪽에도 FCBGA가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XR, VR 기기 등, 그리고 서버향 매출 수요들 견조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조금 구조적인 성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뭐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뭐 대덕전자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AI 뭐 클라우드 뭐 서버 쪽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삼성전자 뭐 대덕전자 등 삼성전기 대덕전자 등의 어떤 시세 분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 많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눌려 있는 모습들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아직은 조금 누워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LG이노텍 등이 뭐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의 어떤 캐파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FCBGA를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 기술 수준 자체가 가장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서 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미리 확보한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전장 등의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글로벌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2023년도까지 1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구미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 원 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FCBGA 관련 제품들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된 FCBGA 쪽의 종목들 3개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또 하나를 골라봐야 되겠는데 어떤 걸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꼽으시겠습니까? 네, LG 이노텍을 탑픽으로 꼽고 싶어요. 역시 LG 이노텍.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격포제들이 조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도 앞두고 있고, 사업부 중에서 현재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판 소재 사업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이제 본업으로 보시면 무선 주파수 패키지 시스템, 그리고 5G 밀리미터파 안테나 패키지의 경쟁력 그대로 유지한 채로 FCBGA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내년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고부가가치 영역인 신사업으로 계속 외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는데, 이제 카메라 스펙을 대폭 상향을 했어요. 기존에 1200만 화소에서 4200만 화소 정도로 키웠기 때문에 단가 자체도 굉장히 비싼 카메라 모드를 공급하게 되면서 수익성 자체 그리고 믹스 개선까지 모두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테슬라 쪽으로
앞으로도 수주 소식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반기까지는 조금 결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 네.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LG 이노텍이 메타에다가는 가상현실 글래스 VR 헤드셋을 납품 중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애플의 MR 헤드셋 그리고 AR 글래스에도 3D 센싱 모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이 또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XR 헤드셋 생산을 마무리하고 1분기 중에 시장 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서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 XR, VR기기 시장에 힘입어서 LG 이노텍도 계속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장산업인 테슬라 쪽으로 계속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목요일에 출시될 아이폰 14에 대한 어떤 기대감까지도 LG 이노텍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 LG 이노텍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종가부터 32만 5천 원까지는 매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조금 계속 쌍바닥을 만들면서 그렇네요. 바닥 정도는 좀 확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밴드까지는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1차적인 목표가가 39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상단 매물대 없는 부분 쪽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30만 7천 원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을 오늘 FCBGA 쪽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이번 주 또 애플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지금 바닥은 일단은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기동윤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